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아 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분아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허태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어느새 달이 바뀌어서 10월 초 하루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몇 번의 며칠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몇몇 번의 며칠 남은 겁니까? 4분의 1이 남고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달이 바뀌면서 이제 금년도 4분의 만 남기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제혜롭게 행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의 길로 행하라 금년 4분의 3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한 해를 잘 청산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할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19일에 우리 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한 아, 히어링이 시디홀에서 열립니다. 10월 19일 수요일 날시디홀에서 아, 히어링이 잘 통과가 되고 아, 교육관 건립이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또 어, 완공에 이리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해 달라고 기도로 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산론의 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여기에 믿음과 시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믿음과 시험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좋게 정비례의 관계일까요? 반비례의 관계일까요? 반비례의 관계죠.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이 견고하면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시험과 믿음은 관계가 있긴 한데 그것이 반비례 관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약화되지 않을까, 또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화하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시험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시험하는 거라고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간악한 마귀. 마귀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 어느 사람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 사람의 신앙에 일대 타격을 가거나 아, 그렇게 세차게 데미지를 입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 믿음의 뿌리를 갉아먹어서 그 믿음의 나무를 결국은 쓰러뜨리고 말려하는 아, 파괴적인. 동기 그것이 바로 어, 시험하는 자에게서 오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하여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 얼마만한 것이 필요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 시험은 템테이션은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시험을 내주잖아요. 그 시험은 어떻게 쓴지 학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어,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죠. 그러나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은 파괴적입니다. 어떻게 쓴지 우리 믿음 믿음을 쓰러뜨리려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렵사리 대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나무를 심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까 하여서 내가 디모델를 보내어 너희 믿음을 알고자 하였다. 믿음과 시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 그 템테이션 악하고 파괴적이고 간교한 시험은 다 시험하는 자. t 템 e 라고 하는 가난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어도 나는 끄떡없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무엇하라고요? 조심하라 어린 날마다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말하는가? 그 시험이 어떤 형태로 다가와서 우리 믿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말인가? 시험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탕의 시험, 특별히 성적인 방탕의 시험이죠. 둘째는 술취함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우리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절제력을 상실하여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술을 미화하려고 해도 그 술이 우리 경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즉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라는 시험이에요. 생활이 없네요. 여기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에, 허리케인이나 또는 토네도 같은 강풍이 불어와서 그 나무를 쳐서 나무가 쓰러뜨리게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 나무의 밑둥아리부터 하얀 솔개미가 계속 갈가모아 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가 과당 쓰러져 내린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가 그솔개며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터인데 생활의 염려가 스며들어 와서 우리 믿음의 생명력을 그 밑둥아리부터 썰어버리고 갈가 먹게 되면 우리 믿음의 나무가 쓰러지게 된다는. 어떻게 방탕과 술참과 생활의 염려라는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봄 21장 34절 말씀 잘 하셨습니까? 네. 누가봄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방탕함. 정말 요즘 시대는 방탕한 시대예요. 참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게 무슨 난잡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게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 선거 판인가 아, 의아심이 들 정도로 너무 방탕해요.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 무슨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엉뚱한 발언들을 계속 트위터로 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 대선 디베이트가 이런,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방탕한 세대, 성적인 방종, 방탕함이 너무 많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방탕그 다음에 뭐예요? 술취함 이 방탕과 술취함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술취하면 방종과 방탕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 정말 우리는 이런저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에 어려움을 겪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배우자 때문에 염려.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니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우리 믿음이 펴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이 시험을 극복하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시험을 극복하는 첫 번째 길. 뭡니까?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덫과 같이 시험이 임한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 깨어 기도하라 네, 그래서 깨어 새벽 기도에 지금 참석한 것 아닙니까? 둘째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시험을 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런 시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심으로 시험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검을 활용할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 이 세상에 믿음 갖고 사는 형제들이 다 그런 시험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어떻게 믿음을 굳게합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써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잃어보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져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을 이기는 게 그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내가 청년이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시험할 때 항상 각계격파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면 마귀의 모든 화전과 영적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아 교인들이 시험하는 자리에서 그 믿음이 흔들 릴때 급히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이 새벽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간악한 마귀는 또 다시 내게 다가와 나를 시험하자 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라 그리하여 맞네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시험을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늘 거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에나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전우를 두르시며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들고 활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좇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예정된 퍼블릭 히어링을 위해서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